Después de esto por acá. ¿Dónde? ¿Acá? Sí. Ah. 이걸 이렇게 3시간 동안 돌린 다음에 즙과 으깨, 마게이를 다 꺼내가지고 여기다 옮긴다고 하네요. 오, 신기하다. 엄청 많은데요? 으깬즙에 천연 효모가 작용하면서 저절로 발효가 일어나는데요. 물을 채워서 귀를 대면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설탕이 숙성되는 소리가 난다고 하네요. 지금 계속 여기서 막 물방울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혼자서. 이건 3일간 발효시킨 즙입니다. 오! 우와! con esto medimos la graduación alcohólica del mezcal. ¿Qué es esto? Es un carrizo. ¿Carrizo? Es como un bambú. Ah, 밤부 같은 나무로 알코올 중도를 잰다고 하네요. 네. 자. 다 발효된 즙을 증류해서 얻은 메스칼입니다. 카리소로 메스칼을 쭉쭉 빨아 올렸다가 떨어뜨립니다. 어, 뭐야? 메스칼의 알코올 도수는 보통 4-50도인데요. 이 거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Este es mezcal. Este mezcal tiene aproximadamente 47-48 grados. ¿Lo puedo? Por favor. 지금 Salud. 마셔도 되나? 어, 이거 메스칼을 한번 제가 맛보겠습니다. Es hasta que dejades la popular vasito la jica. 오, 이거 no. Puede ser de mala suerte si no tomas todo. 이거를 다 끝내지 않으면은 저에게 불행이 온다고 하네요.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거 어떻게 해? 기사? 안 돼, 내가 마셔야 되는데. 40도가 넘는 술인데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 맛이 fuerte. está muy bueno, está riquísimo, pero está tan fuerte. 아저씨는 자꾸만 다 마시지 않으면 불행이 온다고 겁을 줍니다. 아니, 우리나라 소주는 21도? 높으면 21도 아닌가요? 이게 지금 두 배가 넘나드는 거잖아요. 아니, 속이 따뜻해져서 좋긴 한데. Ya casi terminas. 어떡하지? 조금만 더. 이러다가 취할까 봐 걱정입니다. Bueno, no es cierto. No es tradición ni es de mala suerte. 아, 진짜. 장난친 거래요. 진짜. 에스 살발라미나. Sí, me he asustado, pero como me he dicho que no es posible de terminar esto. No, nadie puede terminar esto. Claro que se puede. No. ¿Sí? No. 아저씨는 메스칼을 물처럼 마시더라고요. Ya, yo, ya, ya, yo no, no puedo emborracharme porque tengo la cámara aquí. Muchas gracias. Muchas gracias. ¿A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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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식도시 오아카에는 5천 가지가 넘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멕시코 다른 도시들이 그렇듯 이곳에도 옥수수와 콩, 고추가 기본 재료입니다. 어? 저게 뭐지? 뭐 멕시코 피자같이 생긴 게 있어요. Disculpe, ¿qué es esto? La yudas. ¿La qué? La yudas. La yudas. 어, 라 유다스라고 그러는데 저 비주얼적으로 지금 피자같이 생겨가지고 되게 신기하거든요? 뜰라유다는 오아하카 대표 음식인데요. 바삭하게 구운 커다란 또르티야에 팥으로 만든 소스,
프리홀레스를 바르고 그 위에 치즈와 채소 그리고 고기를 얹은 음식입니다. 완전 커. 이걸 혼자 먹는다니 놀랄 뿐인데요. 이만큼 커. 옆에 멕시코 아주머니가 그냥 손으로 뜯어 먹으면 된다고 알려주시는데요. 듬뿍 얹은 오아하카 치즈가 끊임없이 따라 올라옵니다. 엉망진창이야. 이거는 깔끔하게 먹는 음식이 아니네요. 물론이고 전통적인 멕시코 음식은 나이프나 포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먹습니다. 그래야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나는 너무 맛있어. 뜰라유다를 한입 가득 맛보자 다시 식욕이 폭발합니다. 이 오아하카 치즈가 안 짜요. 되게 담백하고 약간 모짜렐라처럼 간이 안 돼 있어서 되게 가벼운 맛? 그러니까 먹어도 살이 안 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제 옆에 아주머니 다 드셨어요. 야, 라테르 미나노. 우와. 나도 다 먹을 수 있겠구나. 쟁반만한 뜰라유다를 싹 비운 멕시코 아주머니를 보며 저도 뜰라유다 한 판에 도전해봤는데요.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깜짝 놀랄 맛과 푸짐한 음식들. 오아하카를 떠나는 발걸음이 못내 아쉬웠습니다.